자신을 손절했던 X와의 만남. 오늘의 인물은 X와의 제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나이는 28, 예능 PD예요. 아, 여기 출연한 이유요? 그건 그러니까 처음엔 사실 제가 직접 출연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촬영 3일 전에 출연진 펑크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루 전이 아닌 게 다행인 거지. 하여튼 착한 척하는 사람치고 멀쩡한 인간이 없어요. A팀한테 계약서 썼는지 확인하고 당장 해지 위약금부터 따져보라고 해. 너는 주변에 누구 없냐? 있었으면 벌써 섭외했죠. 그렇잖아요. 어떤 PD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직접 나오겠어요? 그것도 손절한 애인을 만나는 예능에서요. 선배 대학 다닐 때 애인 많지 않았어요? 왜 그때 선배 별명이... 절대 안 돼. 욕만 먹다 끝난다. 하긴 선배처럼 하루 이틀 만나는 사람이랑 누가 연애 프로를 찍겠어요? 선배, 차라리 저희 둘이 커플이라고 뻥치고 나오는 건요? 여기서? 아니, 너랑 나랑 사귄 걸 믿을까, 사람들이? 에이, 우기면 또 모르죠, 뭐. 선배, 그럼 혹시 그 선배는 어때요? 누구? 왜 X가 꼭 전 애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 선배가 엄청 따라다녔는데 손절당한 그 언니요? 뭐, 누구?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윤호와 손절한 X, 한재인입니다. 손절이요?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 정도 됐나? 정확히는 6년이죠. 아, 맞네요. 6년이네요. 웬일로 정확하게 기억했지? 사실 걔가 기억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게 걔랑 저랑 손절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니, 그 선배가 그랬다고요? 제가 기억력 하나는 진짜 좋거든요. 손절할 때도 딱히 이유 같은 건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일방적인 손절이었죠.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 말 안 했겠죠. 애초에 달라질 것 같았으면 왜 굳이 손절까지 했겠어요? 아, 인터뷰지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던데. 두 분 첫 만남은 어떠셨나요? 였나? 제가 장담하는데 걔 아마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 못할걸요? 첫 만남이요? 제인 선배와의 첫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였나? 저희 과 장비실 담당이 제인 선배로 바뀌었거든요. 장비실 가져갈 테니까 그동안 저 차를 세팅하고 기다려. 새로 바뀐 사람이 만년 과탑의 사회성 제로로 소문난 사람이라길래 조금 걱정되기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아니지. 그날은 이윤호를 두 번째로 봤던 날이었어요. 어떤 술집에서였는데 걔가 딱 거기 있더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한재인? 아, 뭐 사회성 좀 없으면 어때요? 사람한테 다 친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대도 않는 머리로 민폐만 끼치는 사람보단 그런 사람이 훨씬 좋은데요, 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좋다고 하질 않나. 선배도 좀 똑똑해져 봐요. 솔직히 그 선배 얘기만 자꾸 하는 거 질투 나서죠? 그 선배 우리 학교 유명한 과탑이라면서요? 취한 건지 취한 척 하는 건지 웃는 얼굴로 말은 또 싸가지 없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라이터 없어요? 없는데?
이 모든 걸 얘는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제 말이 맞죠? 얘가 술만 취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완전 금붕어. 금붕어? 그거 하나 까먹었다고 금붕어? 내가 그거 하나 까먹었다고 금붕어라고 하겠냐? 이제 인정해.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술 좀 마셨으면 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하나 갖고 지금까지 우려먹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정작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건 누군데? 잘 지내고 있는 사람 붙잡고 제발 사정사정해서 나와달라고 한 건 너 아니야? 아니 선배 그건...